아무튼 저는 현안이라고 하고요. 현안 선생님이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출가를 했고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니까. 저는 조계종에서 출가한 게 아니고 한국엔 조계종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중국 승복을 입고 있고 중국 승복을 입고 있는데 미국에서 출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승님이 그 영화 스님이라는 분인데 영화 스님은 미국 스승님을 만나서 미국 스님? 중국 스님을 만나서 미국에서 출가하신 분이고 베트남 출신이세요. 그리고 영화 스님은 미국에서 대학교부터 다녀오셔가지고 지금 거의 나이가 70다 돼가시니까 거의 그냥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영어로 그냥 하시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미국 사람 같고 오랫동안 미국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승복은 이렇게 우리가 중국 거리고 있지만 좀 달라요. 중국 정통식 그런 정통 그 불교를 공부하긴 했지만 중국에서 온 저희는 이제 미국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방식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 보이나요? 저 되게 미국 사람 같잖아요. 어떤 부분이 되게 미국 사람 같아요? 리버럴 하세요. 예? 엄청 리버럴하죠.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 스님 맞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젊은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오늘 점심 먹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보라선에 스님이 4명이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저 4명 맞잖아요. 더하기를 잘못해갖고 현법 스님, 현보 스님, 그 다음에 현진 스님 지금 4명이 같이 있는데 되게 다 역사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하던 교포고 미국에 10년 넘게 살았고 거기서 이제 영화 스님 만나서 거기서 출가했고 그다음 현법 스님은 원래 원불교 그 교무가 되려고 그 원광대학교 다니고 그런 쪽으로 공부하다가 조계종으로 출가를 했다가 조계종에서 출가해서 강원을 다니다가 거기서 완전히 스님이 되기 전에 우리한테 와서 다시 재출가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행한 지몇 년이 됐고 근데 한 명은 현보 스님이라는 분인데 나보다 심지어 더 리버럴한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아, 외향적이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젊은 세대고 원래 불교도 아니었는데 명상하다가 아주 빠른 갑자기 그냥 출가 어느 정도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더라? 한 1년 다니고 출가했나 그랬을 거예요. 별로 오지도 않았어요, 사실. 저희 그냥 영화생 인연으로 미국 한 번인가 두번 갔다 오더니 갑자기 출가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사람은 중국 출신인데 그 베이징 출신인데 칭화대 학교 아는 사람, 칭화대 알아요? 칭화대? 칭화대 출신인데 표정도 놀라졌네. 칭화대 엄청 유명하지 않아요? 칭화대 출신인데 MBA도 하고 뭐 그런 하여튼 뛰어난 사람인데 저희 스님하고 옛날에 저 만나서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옛날부터 알던 사람이고 거기서 몇년 살았거든요 미국에서 그때부터 수행해서 얼마 전에 출가를 했어요 작년에 하여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요점을 잊어먹는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오늘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 현보 스님이 어떤 얘기를 해줬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전화나 문자를 해가지고 선생님 너무 보고 싶어요 이런데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대답을 하려는데 근데 영화 선생님 언제 오세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되게 한국에서 제가 되게 은혜로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영화 선생님 언제 오세요 자기니까 현무 선생님 그런가 나는 정말 영화 선생님 언제 오세요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진짜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아, 너무 보고 싶다 자주 못 가서 미안하다 인사드리러 갔어야 되는데 막뭐 이렇게 뭐 하는데 대답하기도 전에 근데 영화 선생님 언제 오세요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 듣고 제가 이제 스님 된 다음에 얼마 훈련도 받지 못하고 저희 스승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미국적인 사람이고 미국에 사업할 때도 한국 사람 직원이 없었어요. 되게 멕시코 출신, 그러니까 멕시코 몸은 멕시코인데 이렇게 제 이런 직원들 있었고 또막 고객들도 다 그냥 미국 사람 막 이랬는데 너무 미국 사람 미국에서 10년 살아도 한국적 사람이 있는데 되게 미국 사람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머리만 깎았지, 이렇게 막 어떤 한국 전통 강원에 막 이렇게 다니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출가하자마자 이렇게, 뭐, 물론 출가 전에 영화님하고 10년 정도 거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명상도 되게 많이 하고 하긴 했지만, 정리는 많이 했지만,
스님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이제 왔는데, 막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마다 엄청 번뇌로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또 그렇다고, 저한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또 번뇌로운 거야, 그 사람이. 왜냐하면, 스님이 나 싫어하나? 솔직히 진짜 닦아놓고 얘기해서 나한테 별로 관심 없으면서. 그냥 영어선생 언제 오는지 궁금하면서.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지극히 한국적인. 그런 거는 여러분한테는 번뇌롭지 않나요? 사회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하여튼 번뇌롭나요? 그게 본인한테도? 한국 사회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늘 그런 부분에 신경 쓰겠죠. 여러분 그거 예의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예, 아무래도. 왜 그거 예의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모든 문화에 편지를 쓰거나 사람 인사할 때 시작하는 문구들이 있어요. 상투적으로 끝날 때도 하나만 하나 문구가 근데 있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그거 하냐 안 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할때그 사람이 되게 번뇌로운 상태라서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걸 알게 됐어 오늘 얘기하다가. 뭐냐면은 나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영어 선생님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 거래를 너무 성사하고 싶어요.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심이 없는 말을 막 하니까 번뇌로운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진짜 예의라 가지고 잘 지내셨어요? 근데 혹시 영어 선생님 오세요? 이거랑 막 안절부절 하면서 정말 마음에는 없는데 막 선생님 너무 보고 싶다. 그동안 못 가서 미안하다. 이게 그러니까 되게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얘기를 안 하고 번뇌로운 상태에서 그 얘기가 오니까 그게 되게 안 좋을 때가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보 스님은 젊은 세대니까, 30대니까, 본인 의견도 말했어요. 나내 생각에는 그냥 영어 선생님 언제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더 나을 것 같고, 너무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미덕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거를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예의라고 생각해서 예의이기 때문에 하면은 만약에 번뇌롭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편안한 상태에서 이거랑 다른 거예요. 이제 실험을 하자면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못 봤는데 보고 싶었어요. 근데 영어 선생님 언제 오세요? 이거랑 막 너무 보고 싶그 영어 선생님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너무 잘 보여야 되니까 안절부절하면서 미안해요. 봤어야 되는데 이거랑 틀린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응? 왜막막 공감 공감 왜왜왜뭐 사건 있었어요 그동안? 아, 저는 서비스직을 하는데 미국에서 왔어요? 힘들었겠다. 지금도 힘들겠다. 아? 미국에서 자랐어요? 네. 몇년 동안? 23년. 23년 미국? 와, 여기서는 지금 몇 년? 힘들겠네. 나보다 심각하게 힘들겠네. 근데 나는 조금 상황이 난게 어릴 때 그래도 한국에 자라가지고 미국에 성인이 돼서 갔잖아. 대학교 끝나고 직장생활 좀 하고 그다음 미국 가가지고 10년 동안 사업하고 돌아왔으니까 약간 이해는 하지만 내 생각에 완전 그 미국에서 자랐으면 되게 힘들겠다. 친구는 보통 다 한국 사람이야? 아니면 외국 사람이야? 아 그래. 민중의 서비스를 잘해주는구나. 근데 내가 그래서 이런 거 번뇌로울 때마다 주변에 막 물어보면 젊은 애들하고 지금 그 나이, 그러니까 50대 이상과 30대 이하하고 이게 굉장히 생각하는 격차가 엄청 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왜 문제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젊은 애들 똑같이 그게 왜 문제예요? 막 이러고 나 저렇게 50 넘은 분들은 그게 예의죠?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격차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이게 되게, 좀, 세대 차이가 많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사님도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예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 그뭐 그러니까 이제 꼭 그러진 않아도 되는데 항상 약간 박사님 대화하면은 본인이 책임지잖아요. 아니 꼭 착한 그러진 사람이에요. 않아도 되는데 제 입장에 보면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들으면 되거든요. 예. 듣는 입장에서. 역시 연론이 묻어나는군요. 아이고, 아이고, 멋집니다. 하여튼 그래서 왜 얘가 이야기를 꺼냈냐면
선의 특징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일단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선이 뭔지 그 개념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명상, 윗바사나, 호흡 명상 뭐 여러 가지 명상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와서 배우는 건선 명상이에요. 선. 선은 뭘까요? 선? 선 뭘까요? 아는 사람. 민정이 그래도 아 불안한 표정으로 쳐다. 선이 뭔지 아는 사람. 선 뭔지 알아요? 미국 사람? 미국 어디서 살았어요? 와, 되게 미국적인 곳인데 그 백인 되게 많지 않아요? 거기 근데 거기서 살다 오면 더 적응하기 힘들겠다. 버지니아도 완전 백인 동네인데. 페어팩스 그런데? 한국 사람이 버지니아에서 왔다 하면 다 페어팩스입니다. 가봤어요. 그럼 워싱턴 DC랑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아무튼 네. 왕년에 많이 돌아다니는 출장 때문에 그 학교를 다니니까 매년 한 출장 10번 정도 다녔는데 뭐 주요 도시는 늘다 가는 거뭐 뉴욕, 마이애미, 포트 라우더데일, 그다음에 뭐 그런 the DC,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시카고, 덴버 다 이제 가는 거예요. 뉴올리언스 이런데. 그래서 DC는 별로 안 좋아해요. 재미없어서. 사람들이 좀 다른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선은 뭔지 알아요, 미국인? 처음 듣는. 명상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뭐 얘기는 들어봐도 정확하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죠. 명상 해봤어요? 명상? 저번 시간에 들었죠? 저 저번 시간에 선이 뭔지 안 했나? 아니 그때도 사실은 그 주제를 하시려다 얘기가 빠졌어요. 딴 데로? 아 죄송합니다. 아 자꾸 사이드 트랙을 가는데 아 그래요. 그럼 오늘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자꾸 사이드 트랙 하면은 태클을 걸어가지고 안 된다 그러고 민정아 너 혹시 유럽에 가 내가 또 자꾸 사이드 트랙 하면은 얘기를 해. 유럽 애들한테 우리 그러지 말자.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선에 대해서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 슬라이드가 근데 유튜브 안 나와서 좀 아쉬운데 선은 참선할 때 선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인 사람 불교 손 들어봐요. 불교 꽤 많은데 우리 반에 하여튼 불교에서의 우리가 선불교 이런 단어 들어봤어요? 학교 다닐 때 선불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나라가 선불교로 되게 강한 나라다 뭐 이런 막 국사책 이런 데 나왔을 텐데 요즘 국사 안 배우나 하여튼 그런 거 있는데 그 선이라는 거는 불교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참선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를 선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선. 그게 선이 이 한자 슬라이드에 있는 선, 고요할 선이에요. 근데 원래 선이 문자적으로는 고요한 선인데 원래 선은 인도에서 산스크리트어로 디아나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디아나? 그래서 뭐, 뭐 다른 명상하는 데 보면 디아나 명상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집중 명상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언어가 다른 거지 디아나 명상을 집중 명상하는 그냥 단어적으로는 똑같은 언어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는 단어는 그 한자가 이거고 그다음에 원래 어는 산스크리트어의 디아나다. 그럼 디아나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집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가르치는데 보통 사람들이 평화로운 뭐 행복감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데 저희는 거기에 집중을 맞추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집중의 힘을 키워주는 명상이라고 처음부터 가르쳐줘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했잖아요. 저 저번 주에. 학생. 너무 평화로운 거 아니에요? 기억나요? 안 나요? 왜 아, 이거 다른 데서 내가 얘기했나? 잘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여러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디아나는 디아나가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서 디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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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 자나, 찬. 이렇게 해서 중국어로 왜냐하면 선이 발음이 찬이거든요. 그래서 찬이라는 이 한자를 쓰게 됐고, 그게 이제 한국으로 올때 발음이 선이고, 일본에 갔을 때 발음이 젠이에요. 젠. 젠은 알아요? 젠? 젠. 젠. 왜 웃으세요? 젠 가든. 왜 웃어요? 아가씨? 미국 아가씨? 발음을 별로야 하나? 나 사실 발음 별로야 하나? 어른 돼서 미국 가갖고 후죠. 한번 미국 사람 한번 해봐 젠.
Zen. 어 다르다. 어릴 때 역시 살아야 돼. 나는 안 돼. 나 그리고 이제 한국 온 지 4년 되니까 영어 다 까먹었어. 큰일이야. 국적이 미국인데 내 나라에 가면 언어가 될지 나는 확신이 없어 이제. 어, 나 스페인어로 하려고 미국 가면 이제. 아무튼 아 그래서 그 디아나라는 어원에서 중국의 찬이라고 됐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선이 됐고 일본 갔더니 젠이 됐어요. 그래서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했어? 여기까지. 아 했어. 했대잖아. 근데 모르잖아. 했는지도 처음 들었잖아. 이거 뗐죠 그럼. 아 이건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처음 오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불교 선불교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조사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영어로 patriarch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patriarch 스님들 조사 스님들이 이제 인도부터 해가지고 지정돼가지고 이 사람한테 배우면은 부처님한테 배운 거랑 똑같은 어 제대로 된 걸 배운다 이걸 증명받아서 이렇게 전달돼서 인도부터 중국까지 왔다가 중국에서 이렇게 어, 당나라 때 굉장히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상관없어요. 알고 해요. 어?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그 내가 이런 얘기를 왜 여기 와서 하게 됐냐면 사실 처음에 명상만 할 때는 그냥 앉기만 하고 그냥 얘기 들어주고 필요한 거 가르쳐주고 이랬거든요. 이런 거 안 하고. 근데 영화스님 옛날 법문을 듣다가 들어보니까 영화스님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주고 내가 앞으로 가르쳐줄 게 뭔지도 명확하게 해야 서로 시간 낭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이런 거 여러분한테 가르쳐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딴 데 가라는 거지. 너무 냉정한가? 나 미국 사람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들어보고 아 이게 내가 원하던 거랑 비슷하다 그러면 계속 다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 예 그런 게 난 좋더라고요. 나도 미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 여기까지 질문. 아니 빼줘 왔는데 어떻게 모르실지? 기억이 안 나시나? 어 신기하네. 아무튼 얘기했던 거 했었던 거 난 기억나. 네. 갑자기 그렇죠. 조사 그거는. 네 그거까지. 아 맞아.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미국 사람 질문 없어요? 여기 명상과 선이 있다는 어, 명상이 내 생각에는 어, 명상의 선이 포함됩니다. 선이 폭넓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어, 반대가 아닌가요? 어, 왜 반대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선, 그러니까 명상의 여러 가지 기법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선도 그 어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명상을 하기 위한 방법 중 여러 가지 중 하나가 될까라는 생각. 아니요, 선은요 방법이 아니라 목표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명상의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선을 이해한 선생님 만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고 나 선을 가르쳐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그 선을 가르치는 사람이 선의 그 어느 단계 이상까지 가서 정말 선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선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명상을 하면은 우리가 여러 단계를 거치거든요. 초선, 2선, 3선 막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어 깨달음의 단계 이상이 되야만 그런 모든 걸 다 미리 준비시켜 놓고 보낼 수가 있거든요, 학생을. 어 그래서 선이라는 거는 어 내가 막 와가지고 나 선 가르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단계 이상 된 사람이만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궁극적인 그런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명상으로만 여러분을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더 폭넓은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면은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만 명상이라고 보통 많이 통상적으로 쓰잖아요. 그거는 선에서 아주 낮은 단계. 궁극적인 선의 목표는 마음만 고요히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여는 거거든요. 뭔가 있어 보이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많은 걸 알려줄 수 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의 네 가지 특징을 제가 써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때뭐 이거는 별로다 대답해 보면 마음에 안 든다 막 얘기를 해야 돼요. 저 미국 사람이라 상처 안 받아요. 알았죠? 피드백을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피드백을 많이 해줘야만 저 발전을 할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슬라이드를 준비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가지고 유럽에서 할 거거든요. 영어 좀더 키워가지고 올해 저희가 이제 유럽에 가서 사람들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선은 이제 선의 네 가지 특징을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뭐 중고등학교 때왜 국사책이나 이런 데서 배우지 않나요? 선은 교회 결정, 직지 인심, 불립 문자, 견성 선보 이렇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이거 들어본 사람? 안 들어봤어? 난 국사 시간에 배웠는데. 그쵸? 선불교. 너 학교 잤냐? 역사 시간에 나왔어. 그쵸? 역사, 국사. 어? 야, 봤어? 이거? 거봐. 9등급이 뭐야, 근데? 등급으로 나눠, 요즘에는? 아, 학교에서 몇 등, 이거 안 해? 뒤에서 한 5% 정도.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건 잘하는데 어떻게 국사만 못하는 거야? 약간 성적이 그래? 교양인데 이런 거는? 그렇구나. 난 국사 되게 잘했는데. 국사 너무 재밌지 않아? 세계사 이런 거? 막 이렇게 뭐 나는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난 사실 영어 선생님 만나가지고 되게 그게 흥미로웠어. 막, 뭐 국사 시간에 나왔던 건데 막 이런 게 진짜 있네? 이러면서 되게 신기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교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교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경전 가지고 가르치는 방법도 있고 선종이라고 해서 참선시켜서 가르치는 방법도 있고 밀종이라고 해가지고 텐트릭 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주문 외우는 거. 수리수리 마수리 아까 그거 있잖아요. 그 약사주. 그 다음에 정토종도 있고 율종도 있고 그래요. 율종은 그 이렇게 계율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뭐다? 선종. 선종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교회 별전. 영어로 읽어주세요. 미국사. 네. 근데 나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교회 별전을 딱안 와닿는데 영어로 들으면은 되게 이게 쉽다? 영어 아니면은? 그래요? 미국 사람인데? 영어 까먹었어요? 24년 살았는데? 내가 더 창피하지, 발음 새는데. 나를 on the spoken word. 아니, 발음 구리다니까. 한국 산지 오래돼가지고. 마스터가 막 법문 때 내가 영어로 질문 읽어주면은 야, 너 너무 한국 사람 됐다. 와야 되겠다. 이러던데. 그래갖고, 교회 별자는 not rely on the spoken word. 그거 안 된다. 더 센다. 긴장해가지고. not rely on the spoken word. 뭔 뜻이냐면, 그 아래에 내가 설명을 썼잖아요. 몸으로 경험한다. 체회. 체회는 그 몸체자의 회가 이해할 회자거든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는 사람. 여러분들 명상했잖아요. 그 민정이랑 나랑 인터뷰한 유튜브 본 사람 봤어요? 봤어? 응? 봤어? 아무도 안 봤어? 봤어? 거기 보면은 민정이가 되게 난 핵심적인 얘기를 되게 잘했다고 생각한 게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만약에 머리로 이해했으면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됐을 텐데 몸으로 딱 습득을 하고 나니까 힘들 때마다 딱 앉으니까 나한테 엄청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바로 교회 별전이에요. 얘가 질문 있는 사람. 여러분도 명상을 많이 해봤다면, 예를 들어서 의사쌤 뭐 어떤 거 없어? 이런 거 여기 예시로 본인은? 선이 몸을 바꿔서 이제 마음을 아니 이런 말고 네 경험을 말하라고 남의 얘기하지 말고. 이제 맞다 보면은 예전에 예전에는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거 보였어요? 자꾸 남의 얘기하지 말고 네 얘기를 하란 말이요. 너무 많은데. 하나만 찝어서 해봐. 생각하지 말고. 와서 얘기하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프로세싱해서 그래. 다 다음 사람 좀더 어렸어. 패스.
병에는 없어서 그런 거? 아니 말시키면 안 되겠다. 너무 아파 보인다. 아무튼 유튜브에 민정이랑 인터뷰에서 올린 게 있는데 내용이 되게 좋았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거 직진심 곧바로 마음을 가리키고 to point directly to the mind. 이거 뭐예요? 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지금 한국에 와서 알게 된 게 있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스님 보고 싶었어요. 근데 마스터 언제 오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다이렉트하게 말하는 거를 우리가 straight mind, 곧바로 마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생각이 복잡하지가 않은 거야. 어머, 저 사람 기분 나쁠까? 기분 나빠서 내 말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뭐 막 엄청 복잡하잖아요. 사람들이 계산이 많잖아요. 선이라는 거는 되게 곧장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말할 수 있고 뭐 내가 어떻게 생각하나 기분 나빠, 기분 좋아, 나 그거 싫어,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곧장 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을 보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이런 거 알아서 한국에서 온 게 와서 제가 영화 스님 그 법문할 때 통역을 초반에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오실 때마다.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까 저런 식으로 이렇게 본인 얘기 안 하고 한 단계 거쳐서 프로세싱해서 일반화해서 질문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꼭 남의 얘기하듯이. 그러면 자꾸 그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 핵심이 자꾸 벗어나는 거야. 내 얘기가 아니고 자꾸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게 중요한 거지. 아, 이렇게 명상을 하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편해지지 않을까요? 그건 계속 남의 얘기거든요. 선은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이해했어요? 내 마음이 슬픈가? 내가 화가 나는가? 내가 얼만큼 욕심이 많은가? 내가 얼만큼 꼬아서 생각하는가? 내가 얼마나 망상을 많이 하는가?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뭐 이런 게 직진심이에요. 직진심. 이걸 용기 있게 보는 사람들이 더 명상 잘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명상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다, 이것도 사실 진짜 직진심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그냥 그거 일시적이지 뭐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선의 핵심은 나를 곧바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점점 발전할 수 있어요.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보통 그런 것들이잖아요.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내 거야. 뭐 저 사람 싫어. 이런 것들이 나한테 많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명상의 핵심인 거예요. 내가 배우는 명상은 그래요. 그래서 명상을 가가지고 막 명상이 여러분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막 아니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난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무슨 자동차 판막도 아니고 저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왜 웃어요? 많아요. 잘 어울려. 나 잘할 수 있어 이거. 나 근데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시키면 나 돈 주문할 수 있어. 돈 많이 주문할 수 있어. 근데 나 좀 비싸. 나 시간당 한 100만 원 벌면 할 수 있어. 왜 웃니? 나 옛날에 한 달에 한 시간에 150만 원 벌었거든. 그러면은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 더 경력이 쌓였으니까 시간당 한 200은 벌어야지 그런 말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그거 안 하고 싶어.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좋지 않으니까. 네. 저 직진심 이거 보면서 좀 무슨 말인지 좀 되게 궁금했는데 기존에 배웠던 명상이랑 좀 비슷하게 통하는 면이 있어서 좀 비슷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어떤지 아 어떻게 배우셨어요? 저는 오빠가 명상을 했었는데 그 마음을 아는 게 대상을 아는 게 마음을 아는 그러니까 대상을 알므로써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대상은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아프다 아니면 내가 화가 났다 성이 난다 그러면 그 대상을 알면은 마음은 아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그 성질. 근데 이거 딱 들으면 벌써 그 사람 이해 못한 거예요. 그 가르쳐준 사람 이해 못한 거예요.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개념은 같은 방향인데 그걸 가르쳐준 사람은 이해 못한 사람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막 복잡해요. 막 머리를 너무 많이 썼어요. 네. 이미 이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하고 되게 비슷해요. 미안 소리. 너를 개인적으로 싫어하진 않아.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하자.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 너 많이 좋아졌어. 나 너 존경한다. 근데 그런 약간 그런 사람 같아. 그거 가르쳐준 사람이. 직진 씨는 그렇게. 아는 게 그냥 명상이다. 그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명상이나 불교를 가르치는 분들이 얘기를 하면 다 맞는 것처럼 많이 들리거든요. 그게 틀리진 않아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이 단계가 발전을 해야만 정말 그렇게 이끌어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단계가 발전한 사람은 그렇게 복잡하게 절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생각하는 약간 생각의 과정이 막 포함이 돼 있다는 게 되게 느껴지거든요. 거기서. 그 개념, 근데 그런 가르침이 되게 매력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그걸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게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렇게 막, 그런, 울어. 아니야, 너무 아파. 제가 누구를 이렇게 모욕하고 항상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사실을 말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해드립니다. 네, 번뇌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복잡한 사람 같네요. 그다음, 네. 곧바로 마음을 가리킨다는 게 사실 선생님, 티처를 넣어서 하고 있던 선생님이 얘기해 준다는 말이야. 너무 화났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화나는 거를 볼 수 있게끔 지침을 주는 거예요. 결과 보자 해라. 절에 와라. 절해라. 뭐, 예? 보시를 해서 복을 지어라. 무슨 마음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런 거예요? 말해봐요. 경험을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경험을 나눠보세요. 직진심을 딱 보는 순간 제가 경험한 게 직진심이라는 부분을 알게 됐어요. 뭔데? 뭔데? 절삼촌이 더 궁금해. 너 일로 이리로 기어와봐. 여기 녹음되게. 결과 부자를 풀면 안 되니까 일로 더 땡기. 자, 목소리를 크게. 여기 녹음돼야 되니까. 저는 또 참고 숨기자는 마음이 딱 등장할 때 남을 이렇게 남을 같이 깊이 끌어내리는 대화를 쓰더라. 근데 그게 최근에 되게 보여서 와 조심해야겠다 왜 이렇게 내가 스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가지? 라고 생각했는데 깜짝 그게 놀랐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우울한 감정에서 그 사람을 같이 그런 대화로 끌고 내려가고 있다는 거를 직진인심하게 됐어요. 또 뭐냐면 제가 엄청 우울한 거예요. 근데 제 우울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로써 안 우울한 척 하면서 그 사람의 일상 대화를 하고 싶은 건데 막 대화를 하면서 뭔가 비관적인 부정적인 홀로 그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고 있더라고요. 대화를 제가 이끌어갈 때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그냥 궁금한 건데 제가 그건 있잖아 너가 왜 그러냐면 하면서 마이너스 대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디스하는구나. 네. 그러고 그게 더 크게는 제가 엄청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그걸 그런 식으로 발산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누가 그냥 선의로 베풀었는데 제가 그냥 제 마음이 제대로 안 보일 때는 그거를 되게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이랬지? 하면서 의심을 가졌어요. 근데 되게 착한 줄 알았는데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네, 아니요. 나 되게 요가에 되게 헤맬 거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사악하고 어두운 네. 마음이 안에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그냥 저는 벼가부자 수행을 지금 하고 있고 불교 뭐 잘 모르는데 툭툭 이렇게 튀어나올 때 이제 그게 저도 모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내 마음 원래 쓰고 있던 거를 낙하칠 때 저런 직진의식이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맞아요. 네. 근데 왜 유경 씨가 얘기했을 때 너 화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얘한테 먼저 입으로 뱉기 전에 너 마음이 어둡다 야 너 사람들 끌고 내려가더라 근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이 엄청 많지 않으면은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엄마 너무 비관적이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도 진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어쩔 때는 너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직진심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이거를 뭐 이렇게 해야지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기가 어려운 게 그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 달라요. 어떨 때는 그냥 내버려둬야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너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결과보좌를 많이 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줘야 될 때도 있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많은 경험과 그런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명상은 차분하고 고요함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개발해야 된다고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만 그걸 해줄 수가 있어요. 밝게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 되게 이거 저기 프로페셔널한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아직도 연습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내 문제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이거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직도 우울한 감정이 있고 내가 아직도 화나는 감정이 있고 이런 상태면은 이게 완전히 깨끗하지 않으면은 상대방한테 그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 걸 보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거더라고. 또 질문 있는 사람. 그게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분이 아까 질문했는데 이게 머리로 추론을 해가지고 뭐 네가 이러니까 아빠한테 상처를 받아서 뭐 이런 우울증 있는 거야 이런 건 아직도 다 약간 지적인 대화거든요. 선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직진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안하게끔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 절에 매주 와라가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절에 오지면 안 와도 되니까 돈대 앞에 여기 수업할 때마다 와서 나 도와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결과보자 매일 하고 문자 쳐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방법이 아주 다양해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이게 일종의 그 뭐 스타트팅 뭐 번뇌를 하지 말고 나를 뭐라는 거죠? 나 이런 덜어내면은 예전에 예를 들어 덜어내면 내가 옛날에 항상 화나던 패턴이 있었잖아요. 근데 덜어내면 다른 마음의 상태가 되니까 그 차이 때문에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이 어떤 사람인지. 아 내가 이런 사람. 그러니까 아까 민정이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 아, 내가 워낙에 너무 생각이 많았었으니까 내가 어떤지 상태를 알 수가 없었다. 근데 명상 매일매일 스님 시키는 대로 결과부터 해가지고 내가 많이 생각이 줄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어머 나 생각이 되게 많았네 이렇게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있으신 분? 이게 되게 그러니까 각각 사람의 수행의 그 수준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초심자는 자 결과부터 하세요라든가 뭐 봉사를 많이 하세요 이런 걸로 시작할 수 있지만 영화 스님이 나의 직진 인심을 시키는 데 아주 잔인한 방법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거. 뭐 출가해라 뭐 이런 거. 출가해라 뭐. 불린 문자. To be transmitted outside of the teaching. Not excluding the teachings, but not depend on them.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외에 막 우리가 불교로 막 책을 많이 보잖아요. 막 불경도 읽고 뭐 네? 법문도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그걸 안 해야 되는 얘기 아니라 그 읽는, 만약에 깨달은 사람이 한 그런 얘기라면 아니면 부처님 말씀이라면은 되게 좋은 건데 되게 이거는 되게 신기한 건데 제가 들어보니까 불교를 전혀 몰라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안 충격적인가요? 충격 아니에요? 난 충격이었는데 그 얘기 들었을 때. 너 와요? 불교를 전혀 모르고 전혀 불경을 읽지 않고 불교를 아무것도 몰라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깨닫지 않았는데 그냥 깨달아. 누가? 그냥 저 그런 사람도 있지. 근데 그런 거 너무 믿지 마. 안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
근데 나는 역사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육조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까 그 왜 그 부처님이 인증한 조사 스님들 중에 중국에서 여섯 번째 조사 스님 계셨는데 해능 육조 해능 스님인데 시장거리 갔다가 금강경 딱 한마디 듣고 바로 깨달았거든요. 뭐 그런 거. 아 근데 불경을 들었구나. 근데 이해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딱 듣자마자 바로 깨달은 거죠. 어 이게 뭐지? 그러니까 문맹인데. 또 그런 거. 너무 이게 테크니컬 하니까 다음 불교 아닌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냥 견성성불 선특징 to help us see our true nature and become enlightened. 저는 이제 초심자 안에서 깨달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여러분한테 별로 상관없는 얘기는 지금은. 근데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명상을 하는데 기분 좋아지는 명상, 편안해지는 명상, 건강 좋아지는 명상 여러 가지가 목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발전을 했을 때 계속 더 나아가고 싶고 정말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막진 않는다는 거야. 그게 왜 중요하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학교를 가서 학교를 갔는데 여러분 엄청 똑똑하고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어릴 때 잘 몰라가지고 아무 학교나 간 거야. 그래서 4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대학교를 나오면 대학원을 갈 수가 없고 박사학위를 딸 수가 없으면 슬프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는 선불교는 특히 대승에서는 우리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는 여러분이 정말로 수행을 하다가 지금 아직 멀었지만 좀 열심히 계속해서 나중에 계속 발전하고 발전해서 어느 단계 이상이 됐을 때 우리가 막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면 계속 더 발전해서 부처님이 될 때까지. 나는 능력이 안 되지만 승가라는 게 그래서 아름다운 게 이제 승가라는 거는 승가 공동체라고도 부르는데 많은 스님들 있잖아요. 그중에서는 좀 못난 스님도 있고 깨달은 스님도 있고 조사 스님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심자 반을 지내고 뭐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점점 수행해서 진도가 나갔을 때 내가 더 이상 갖춰줄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되면은 이제 데려가서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가서 배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받으면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스님인데 여기 왔어. 근데 여러분 돈을 준다는 거야. 그럼 난 사람이니까 혹할 거 아니야. 아, 몇몇 두 당 만 원씩 받아. 아유 괜찮은데. 아 그러면은 이거 잘하면은 내일 맛있는 것도 한번 먹겠어. 두 당. 다음 주도 더 열심히 해서 이 사람들 날 좋아하게 만들면 2당 20명이면 20만원이면 괜찮은데 아씨 승복도 괜찮은 거 하나 뽑아 입어야겠어 이렇게 되면은 다음 스님한테 안 보내주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돈 안 받는 거야. 좀 이상한가? 여기가 질문 있는 사람. 너무 날거로 말했나?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없어요? 자성을 모아서 깨닫는다고 돼 있잖아요. 자성을 어떻게 봐요? 어떻게 봐야 자성이 보여요? 자성 어떻게 보냐고요? 네. 지금 하던 대로 계속 열심히 하면 보게 될 것 같은데요? 노 코멘트. 내가 여기서 네 봤어요. 나 깨달았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못 봤어요. 그러면 또 근데 왜 얘기 이러고 이거 약간 트릭 퀘스천 같아. 약간 나를 궁지에 모는 질문 같은데 그 마스터한테 물어봤어요. 네. 다음 질문. 질문 없어요? 네. 그런 건 마스터가 아니면 외발에게 다 확고하게 뭔가 이렇게 깨닫게 해줄 수 없다는 말씀 아니시잖아요. 깨닫지 않은 사람은 깨닫게 해줄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깨닫지 않은데 누군가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럼 마스터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대승에서는 선지식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깨달았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깨달음의 단계가 아주 다양하거든요.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선은 지혜를 작동시키는 체계적인 방법이라고 배웠는데 저는 이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시스테믹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저희 은사 스님이.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선을 한다는 게 엄청 매력적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되게 이거를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켜주거든요. 많은 것들을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나중에 점점 단계가 올라가서 어느 단계 이상이 돼서 되면은 이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이 지혜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돕게끔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오케이? 지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 그러니까 너무 초심자한테 너무 많은 거를 이렇게 왜? 아파? 네, 선생님. 나도 아파. 다리가 많이 아프네요. 여기 질문 있으세요? 여기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우리가 선의 네 가지 특징 얘기하고 경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영어로 state라고 하거든요, state. 그러면 상태, 이런 거잖아요, 한국말로. 많이 아파요? 다 울었어요?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왜? 너무 길어요. 아, 다리를 풀어야 되는데 안 끝내주는 거야, 지금? 다리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해? 잘하고 있네, 더 오래 해야지. 그래서 경계가 뭐냐면, 명상하는 사람들은 뭐 소승이건 대승이건 다른 뭐 세속적인 명상이든 이런 걸 많이 경험하는데, 뭐 빛을 봤다, 뭐 천사가 왔다, 뭐 있지? 용도 본다, 뭐 안 보이는 애가 와서 차를 따라주고 자꾸 차를 따라준다, 와서 명상하고 있는데 기분이 좋다, 다리가 아프다. 되게 아련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 아, 빨리 내가 하는 말에 재미가 없어? 아, 재밌군요. 빨리 풀어. 어? 빨리 끝내줘. 자기는 다리 풀고 계속하지. 그래서 기분이 좋고 나쁘고 아프고 시원하고 황희롭고 즐겁고 이런 게 모두 경계예요. 오케이? 선에서는 우리의 목표는, 작은 목표는 모든 생각을 다 꺼낼 수 있게 의지대로. 그게 이제 첫 번째 목표예요. 목표점. 모든 생각을 다 내 마음대로 꺼낼 수 있게.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그게 이제 1번 목표, 그 다음 더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기분이 좋던 나쁘던 다 그거를 거기 들리지 않게 그 훈련을 시켜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막 한국 오니까 절에 다니는 분들이 순경계, 역경계 막 이런 단어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참선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나한테는 역경계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된다든가, 이건 순경계라니까 순경계니까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본인이 순경계인지 역경계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순경계나 역경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경계예요, 그냥. 네. 하지만 선을 할 때는 선생님이 중요한 게 그런 경험들을 할 때 물어봐야 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해도 되지? 저 학생은 명상을 하잖아, 하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자꾸 누가 죽이겠다 그런대. 안 보이는 애들이 와가지고 나 다 죽일 거야 그런대. 역경계일까? 쟤는 그래서 속으로 자기가 역경계인 줄 알고 내가 지금 수행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대. 누가 자꾸 죽인다고 하니까, 그치? 근데 그 몸에서 물 나고 아니 근데 막 열 나고, 근데 이게 선생님 없으면요 되게 위험한 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잘 모르는 선생님도 아니면 아는 선생님도 순간 무서울 수 있거든. 저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려움이 아직까지 있는 사람은 가르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쟤한테 야 너 천천히 해봐, 나 모르겠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말 저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더 열심히 하냐, 아니면 뭐 좀 속도를 늦추냐, 아니면 멈추냐,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험 많은 선생님과 명상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알았죠? 자, 지금 두 학생이 불평을 접수했는데 그만하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숨을 있는데요. 네?
어? 아, 질문 있나요? 예, 네, 질문하세요. 사장님 보면 이제 교회에서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막 춤추고 막 이렇게 노래하고 막 방언이라고 막 이렇게 막 사라지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런 영상이나 그런 집중해서 보면 어떤 경계예요? 그 3개 경계 중에 2선 경계나 3선 경계쯤에 천상 보고 오는 경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상이 2선 천상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한 거랑 되게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 왜냐면 그런 행동들을 하면 순간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3매 새끼 삼매.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도 그런 경험을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질문 있는 사람. 그래서 미국에서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계속 그거를 경험하기 싶어가지고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다음 거를 못 봐요. 더 좋은 게 많은데. 그래서 아프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 못하게 하려고. 오케이? 앞서 처음 앉으면요 사람들이 다 나 명상이 잘 안 돼 뭐 아 막 뭐 이상한 선생님 같아 막 이러거든요 속으로 다 알고 있어요 나는 근데 막 그게 엄청 나를 괴롭혀요 그리고 뭐 선아 씨 같은 경우는 자꾸 절에 가면 괴로운데 자꾸 오라 그래 왜 그래 막 이러기 싫어하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다 경계거든요 그런 게 많은 것들이 그래서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런 걸 해결을 보면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픈 자세로 가르치는 거예요. 오케이? 매일 하셔야 돼요. 배운 대로 결과보자, 반가보자 딱 하고 결과보자가 제일 좋지만 지금 안 되면 신경 끄세요. 좀 이상한 사람이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30분씩 이렇게 앉아서 단전에 딱 집중을 하고 단전 모르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대고 오케이 앉아갖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배꼽에다 딱 집중을 하고 연보를 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있는 거야 이거? 질문 있는 거야? 질문? 질문? 아주 격렬한데?